여러분 이거 진짜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마이크는 놀라는. 마이크는 놀라는 순간이에요. 화들짝? 화들짝? 안 돼 안 돼. 주저주저 하면 안 돼요. 보이면 바로 서야 돼. 픽스알데이 여린 참여해 주세요. 픽스마일데이 지금 빅스마일데이가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맞습니다. 뭐 좀 지르셨나요? 저는 일단 가볍게 스타일러 하나 샀고요. 스타일러. 네. 미미님 혹시 뭐 사셨어요? 지금 이렇게 쇼핑 사야 될 게 이만큼 쌓여있어요. 이제 큰일 났어. 저희는 사실 여기서 일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이 행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잘 활용을 하는데 의외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혜택이 이만큼 있는데 이걸 다 못 쓰고 이만큼밖에 쓰지 못하니까 저희가 맞아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이라도 여러분께서 이 혜택을 다 누리실 수 있게 저희가 꿀팁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빅스마일데이는 G마켓과 옥션 지구에서 진행하는 연중 최대 쇼핑 축제인데요. 이번 11월에는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게 12일 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4일씩 묶어가지고 빅1, 빅2, 빅3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행사 기간으로 나눴는데요. 영상에 나가는 오늘 11월 4일은 빅1의 마지막 날이죠. 그쵸. 네네네. 그리고 내일부터 빅2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빅1, 빅2, 빅3가 시작되는 날에 최대 3만원 쿠폰 이 네 장이 새롭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쿠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마일클럽 회원에게는 총 두 종의 쿠폰이 나가는데요. 최대 30만원 쿠폰 한 장, 최대 5천원짜리 쿠폰 한 장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반 회원, 그러니까 전 고객이죠. 전 고객을 대상으로는 최대 10만원 할인 쿠폰 한 장, 최대 5천원 할인 쿠폰 한 장 이렇게 또 두 종이 나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감이 잘 안 오니까 예를 들어서 200만원짜리가 뭐가 있을까요? 대형 TV? TV? TV를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네. 200만원짜리 대형 TV를 사서 스마일클럽 회원이 최대 30만원 할인을 받으면 네. 170만원에 구입을 하시는 거죠. 와, 장난 아니다. 네. 그 정도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고가의 상품, 특히 고가의 상품을 사실 때는 이번 행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떤 상품을 얼마에 파는가 이거를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격은 사실 좀 공개해 드릴 수가 없어서 참여하는 브랜드 그리고 이제 일자별로 놓치지 마세요 상품 네, 알려드릴게요. 이거 네. 완전 꿀팁이다. 꿀팁. 네, 쇼알에서만 만나볼 수 있죠. 네. 일단은 제가 브랜드 딜 유명한 브랜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LG, 뭐 샤오미, 삼성, 에어팟, 소니, 밀레, 닌텐도, 필립스, 마이크로소프트, 다이슨, 발뮤다 등등이 들어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들 브랜드 중복 쿠폰을 드려요. 이 중복 쿠폰이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그 4종의 쿠폰 있잖아요. 네. 그거랑 함께 쓸 수 있어서 와. 혜택에 혜택을 더하는 그런 딜이 되는 겁니다. 와. 네, 묶어 더블로 가! 특가딜은 하루에 30개씩 이제 특가 상품들을 선보이는데요. 몇 가지 또 소개를 드리면은 오늘 이 영상이 나가는 11월 4일에는 이제 G마켓에서는 다이슨 무선 청소기, 그리고 밀레 식기 세척기, 뭐 삼성 노트북 이런 것들이 이제 특가 상품으로 나오고요. 오 마이 갓. 뭐지? 마이크는 놀라는. 마이크는 놀라는 특가딜이에요. 하들짝? 하들짝? 놀라워라. 그리고 옥션에서는요? 옥션에서는 미닉스 공기청정기라든지 뭐 하기스 기저귀 어머님들 이럴 때 쟁여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비비고 만두 이런 것들도 구입을 특가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11월 5일 이제 내일은 저희 이제 LG 디오스 식기세척기 이런 것들이라든지 스타일러 이번에 스타일러 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많아요. 제가 사실은 네. 저번 5월 빅스마일데이 때 스타일러를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주저주저 하는 사이에 다 팔렸었어요. 안돼 주저주저 네. 하면 안 돼요. 보이면 바로 사세요. 사야 돼 진짜 사세요. 사세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바로 스탬프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빅 1, 2, 3 이 세 기간 동안 그 G마켓과 옥션 지구에서 상품을 쿠폰을 이용해서 구매를 하시면은 스탬프 하나를 얻으실 수 있는데 총 세 장을 모으시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쿠폰, 4종 쿠폰을 한 번 더 제공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스태프까지 다 모으면 총 네 번 쿠폰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정말 제품만 잘 산다고 하면 최대 거의 120만 원 상당을 할인받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쵸? 사이트당. 사이트당. 근데 저희가 세 개의 사이트에서 동시에 진행을 하니까 거기 3하셔야 돼요. 와, 어마어마하다 진짜. 그러니까요. 이거 기획한 사람 누구세요? 기획한 사람 누구세요? 저 죄송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완전 꿀팁은 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혜택을 나만 누릴 수 없잖아요. 우리 친구나 가족에게도 알려야 되는데 이 알릴 때도 여러분이 스마일 캐시를 또 받으실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카톡으로 친구에게 이 꿀팁을 전수를 해주시면은 네. 인당 2,000원의 스마일 캐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최대 10명까지 초대를 할 수 있으니까 총 2만원 상당의 그렇죠. 스마일 캐시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신 있나요, 미미님? 아, 저는 자신 있습니다. 친구 만나봐요. 네. 집에서 오늘 처음으로 나왔던 소문이 있거든요. 뭐 온라인 친구들 많으니까요. 아, 네. 예, 그렇구나. 미미. 첫 번째, 스마일 클럽에 무조건 가입한다. 네, 무조건 가입하셔야 최대 30만 원 할인 쿠폰을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 지금 클럽 회원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죠? 그래도 지금 바로 신청을 하시면 그 혜택을 다 누리실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꿀팁은요. 총 3번에 걸쳐서 나오는 최대 30만 원 쿠폰을 잘 분산해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3번에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앞에 다 질러버리면 안 돼요. 전략적으로 좀 생각을 해가지고 이때 이 쿠폰을 활용해가지고 이걸 사야지 이렇게 좀 잘 계획을 하시면 좀 더 크게 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의 꿀팁은 뭐죠? 바로 브랜드별 추가 할인을 챙기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중복 할인이 되는 쿠폰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쿠폰 원래 받는 거에서 플러스로 브랜드사별로 제공되는 그 할인 쿠폰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꿀팁은요. 지마켓 옥션 지구 전 상품 중에서 스마일 스티커가 붙어있는 상품은 모두 쿠폰 적용이 되니까요.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빅스마일 데이를 제대로 잘 즐기는 꿀팁을 전수해드렸는데 어떻게 도움 좀 되셨습니까? 잠깐만요. 네. 정말 그 지금 빅스마일 데이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정말 두 분이 얼마나 잘하는지 네.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요. 네. 자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빅스마일 데이 로고 보셨습니다. 네. 보시죠. 그게 원래 저희 빅스마일 데이 로고랑 다른 부분이 세 군데가 있어요. 아, 나 알 것 같아. 다른 부분이 세 군데가 있으니 세 군데. 제가 딱 1분 드릴게요. 아. 세 군데 찾아내시면 네. 네, 통과입니다. 원래 여기 이렇게 크라운이 없어요. 똥똥똥 요거. 제가 나 알아, 정말 나 알아. 자신 있게 말하셨지만 어마어마하게 틀리셨네요. 뭐지? 이거의 위치가 틀렸어 지금. 땡! 어? 여기 야, 위에 있잖아? 내 기회야, 내 기회야. 여기 폰트가 달라요. 땡! 이 폰트의 위치가 틀렸어요. 땡! 거짓말! 여기가 갇히지 않았어요. 땡! 알고 계신 건가요? 이런 비계 크기가 달라졌습니다. 땡! 비계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색깔이 더 정확하지 않아요. 땡! 아니 정말 왕관이 작아졌어요. 땡! 얘나 이제 진짜 나 모르겠어. 제가 위에 가서 크다 그랬잖아요. 네가 언제 그랬냐? 네가 언제 그랬어? 이거 포토샵 하신 분 칭찬해. 잘했다. 근데 이, 이게 있었다고? 이게 아, 없다 없는데? 없다 없다 없다. 야야. 어? 아 너. 얘가 더 넓적해요 왕관이. 아니면 이게 더 이렇게 갔어. 이렇게 더. 각도가 그런 걸 어떻게 맞아? 얘 뾰족한 게 내 납작해요. 아! 알 것 같아요. 뭐야 뭐야 요 길이가 똑같아요. 야! 벌칙은 두 분 다 맞기 위해 제가 벌칙을 준비했지만 그래서 맞췄잖아요. 맞췄잖아요. 대박. 일단 그래도 벌칙 예스. 도구부터 일단 예스. 그리고 아이 도구? 또 이렇게 미미가 개국이 아니야 또 아, 잘 됐다. 개국이 성애자인데. 그럴까? 어, 잘한다. 너무 희한해요. 빅스마일 데이 아닌 참여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번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